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고 말들의 먹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확인하셨네. 기묘한 보살아 빛으로 오셨네.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에서 세상에 구주로 그 가운데에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었고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법의 하늘